과거에는 자궁 난소에 혹이 생겼을 때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자궁 적출도 많이 하게 됐었죠.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여성들은 다양한 연령을 이렇게 통해서 골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골반 통증에는 급성 통증 또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급성 골반 통증에는 생리통이라든지 감염에 의한 통증들이 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와서 혹시 생리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 아니면 세균성 감염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질염이 심해진 골반염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성 골반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미약하지만 기분 나쁜 통증이 지속된다. 혹은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감을 느낀다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만성 골반 통증은 대부분 이제 자궁 내막증이나 골반 울혈 증후군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막증이라는 질환이 보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궁 내막증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가 일부 나팔관을 타고 역류해서 역류된 일부의 내막 조직 생리혈이 골반 여기저기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면서 유착을 유발하기도 하고 통증도 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만성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심하게 되면 고착화된 어떤 통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궁 내막증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난소에 생기는 경우인데 역류된 생리혈이 난소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 달에 하면서 생리를 하면서 하나의 낭종, 피혹을, 피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난소 자궁 내막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난소혹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면서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자궁 내막 조직이 다이렉트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자궁 근육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궁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고 생리통과 생리과다 골반통이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근증, 난소 자궁 내막종 그리고 자궁 내막증 이와 같이 생리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 때문에 보통 만성 골반 통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드물지만 주의 기울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골반 울혈 증후 입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많이 해도 내막증이 의심이 되진 않고 초음파나 MRI, CT와 같은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골반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 보이는 경우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또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골반 울혈 증후군이 있을 때는 진단을 놓치기도 쉽고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반드시 좀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일단 생리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생리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인 호르몬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써서 병의 진행을 막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의 단점은 이미 생긴 혹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고 약물을 끊으면 바로 다시 증상이 혹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 내막종이 있거나 자궁 선근증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제거 혹은 비수술적인 제거가 되겠습니다. 수술은 난소에 생긴 내막종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개복을 통해서 난소 낭종을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난소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원하거나 아니면 난소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치료로 경화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경화술은 우리가 바늘로 낭종 안에 있는 액체를 흡인해내고 알코올과 같은 경화제를 이용해서 낭종을 파괴해서 없애는 그런 치료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소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임신 출산이라든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이 이제 미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근
퇴행증, 자궁에 생기는 내막증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수술적인 치료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면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적출술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부 병원이나 일부 원장님들은 이제 선근종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성근증이 이제 자궁의 한 곳에 국소적으로 존재할 때 그걸 수술적,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근증이 많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정도가 심한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고주파 용해술이라든지 하이프 치료 아니면 자궁동맥 색전술과 같은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내막증 때문에 자궁난소에 혹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다 낳았거나 낳지 않거나 구별 없이 수술적,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궁 적출도 많이 하게 됐었죠.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성근증에는 하이프 치료라든지 고주파 용해술과 같은 치료가 있고 난소 낭종에는 경화술과 같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 난소 적출과 같은 수술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